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원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9월 6일까지 존스 홉킨스에서 포스닥으로 한 5년 반 동안 있다가 현재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와서 그 동서대학교 바이오 케미컬 엔지니어링 생명화학공학부에서 조교수로 이제 맡았다가 김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세미나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그 사전 미팅도 하고 슬라이드 체크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그 짧은 발표 시간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신데 제 강의를 또 들으시러 이렇게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2019년 6월쯤에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발현하지 못하는 non-coding RNA가 우리 계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허킨스에서 포스닥으로 있으면서 제가 한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재생의학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동물들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살라만다 같은 거나 아니면 도마뱀류들 특히 히드라나 아니면 플랫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재생능력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뿌리만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그 뼈와 조직들이 다 이렇게 재생이 되고 특히 이런 플라나니아나 히드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절단된 면들이 전부 다 재생이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리미티드 펑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재생의학 분야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재생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서 다른 동물처럼 재생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게 항상 펀더멘털한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non-coding RNA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늘 알고 있는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프로틴이 만들어진 RNA는 특히 mRNA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RNA들, rRNA나 tRNA들은 단백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non-coding RNA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DNA 지노믹 염색체에서 이런 프로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위는 대략 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30%는 아예 그것조차도 만들어내지 않고 70% 정도가 이렇게 non-coding RNA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단백질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많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junk RNA 이제 혹은 junk DNA라고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돼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실제로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는 그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캔서나 아니면 스템셀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그런 중요한 메커니즘에도 많이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non-coding RNA 중에 특히 toll like receptor 3라는 TLR3와 바인딩하는 double stranded non-coding RNA 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3개의 TLR3가 존재를 하고 마우스에서는 12개의 TLR3가 존재하는 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TLR 종류 중에 이 TLR3는 우리 몸속에서 innate immunity response로서 작용을 하는데 특히 RNA 센서로서 작용을 합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 호스트 셀에
특히 RNA 바이러스가 이 호스트들의 전염을 하게 되면 이때 그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조각의 더블 스트랜디드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 호스트 셀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 3가 그 더블 스트랜디드 RNA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인펙션을 저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바이러스 메디에이티드 된 더블 스탠디드 RNA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상적인 세포가 아주 큰 데미지를 받았을 때 죽어가는 이런 그 세포에서도 더블 스탠디드 스트럭처 된 RNA가 나와서 다른 노멀 셀에 바인딩함으로써 재생의학에서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물 모델로는 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저희가 이그 마우스 백스킨을 이렇게 뭐 1cm든 1.2cm 정도로 해가지고 그 스퀘어 모양을 해가지고 피부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이제 이 상처들이 운드 힐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 힐링된 조직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갈색 스팟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헤어 폴리클로 나중에 헤어가 되는 헤어 폴리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펜에 있는 조지 카처렐리스 랩에서 있는 그 포스하고 있었던 그 마이오미토에서 이제 찾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티슈가 재생이 되고 결국에 나중에는 헤어 폴리클까지 리제너레이션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윈트 시그널링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그런 내용을 2007년도 네이처 페이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Wound Induced Hair Neogenesis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윈 애니멀 모델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할 때도 인비보 모델로서 저는 윈이 모델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초기에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그두 가지 모델의 그 동물 모델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이 천천히 되는 모델, 그다음에 재생이 안 되고 빨리 되는 모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기존의 그 마이오미토가 이그 헤어 폴리클을 체크한 방법은 홀 마운트 스테이닝으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헤어 폴리클을 이제 측정했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그 이제 제가 그 피부과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그 스킨을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뭐 마이크로스코피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대면 여기 보시면 그 검은색 이런 그 스팟들이 보일 겁니다. 요그 스팟이 나중에 이제 헤어로 자랄 수 있는 그 헤어 폴리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했는데 실제 그 하이 리제너레이션 마우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두 마우스에서 어떤 차이 때문에 왜 로우 리제너레이션에서는 적게 나오고 하이 리제너레이션은 헤어 폴리클이 이렇게 잘 되는지 그 마이크로레이를 실험을 해봤더니만 대부분 이제 특히 이런 그 폴리 IC에 의해서 유도된 즉 여기서 폴리 IC는 톨라이크 리셉터3에 바인딩할 수 있는 신테틱 더블 스탠드 RNA를 말합니다. 그래서 폴리 IC로 유도된 그런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뽑아낸 그런 그 RNA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그 중요한 팩터들이 오버랩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땐 그러면 이 그런 리제너레이션 과정에 인네이트 이뮤니티 특히 TLR3 그 시그널링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어그 추가적인 이제
협약을 해서 2015년도에 그 셀 스템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글자는 이렇습니다. 그 노멀 스킨이 이런 큰 데미지를 받았을 때 데미지된 티슈에서 더블 스트랜드 RNA가 릴리스가 되고 그때 TLR3 시그널링이 활성화됨으로써 IL6나 TLR3 시그널링이 활성화되고 그 외에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으로 이제 그 헤어 리제너레이션에 중요한 노민트 시그널링이나 다른 뭐 헤어 폴리클 스탬프 마크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여기 그 대표적인 몇 개의 그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컨트롤 마우스 즉 폴리아이신을 처리하지 않는 그냥 노멀 마우스에서는 몇 개밖에 이제 그 헤어 폴리클이 재생이 되지 않는데 폴리아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그 헤어 폴리클이 많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폴리아이신은 폴라이클 리셉터들이 바인딩하는 신테틱 더블 스트랜드 RNA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TLR3 mediated response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LR3 낙가운 마우스를 가지고 그 컨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YWB에서 TLR3 그 낙가운 마우스에서는 거의 그 폴리클이 그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그 휴먼에다가 이제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휴먼에서는 저희가 그 뭐 이런 그 큰 데미지를 줄 때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막 그 조직을 없애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대체 이거는 이제 마우스 모델이니까 지금 휴먼에서는 어떤 그런 작용으로 이렇게 그 TLR3가 작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먼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그 더블 스트랜드 RNA와 TLR3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이 이제 스터디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보면 그 사람한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킨 데미지 그런 테크놀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요즘 그 TV에 이제 많이 선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LED가 나오는 마스크를 끼면서 이제 뭐 그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이제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런 광고는 없었다. 이것은 뭐 피부인가 다이아몬드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선전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 그 클리니컬한 그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로우 레벨 스킨 데미지 그런 툴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레이저 트리트먼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마이크로 니들이나 더마브레이전 같이 여기는 이제 그 스킨을 좀 이제 밀면서 약간의 그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인데다가 이제 뭐 바이타민이나 이런 걸 투여하는 것이고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스킨을 살짝 이렇게 그 겉 부분을 좀 이제 깎아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또 그 레이저 트리트먼트가 가장 그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런 그런 그 로우 레벨 데미지를 스킨에 주게 되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뭐 많은 임상 보고서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그 그 로우 레벨 데미지를 줬을 때 이런 그 리주버네이션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호킨스에 있을 때 그 제가 알기로 한 약 한 40명 정도에 대한 그 코카시안을 모집해 가지고 이런 그 피오트 레이저를 입가에 이 그 흔히 말하는 그 팔자 주름이 많이 생긴다는 이 부분에 이제 자극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그 미국의 유니레버 회사랑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요 그 이렇게 그 레이저를 줬을 때 이제 주름이 좀 없어지고 리주버네이션 효과가 생기는데 그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진들이 활성화되는지 한번 스터디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많은 진들이 이제 레이저를 트리트함으로써 이제 그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OAS2 뭐 3, 1 그다음에 OSL 뭐 대부분 이런 진들이 그 폴리아이시 그러니까 TLR3 그 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게 이 폴리 IC에 의해서 나오는 TLR3 시그널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 약간 그 조금 더 찾아보니까, 물론 뭐 폴리 IC에 의해서 유도되는 시그널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트레트노인 그 레트노익 액시비에 의해서 그 활성화되는 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결과에서 어느 정도 약간 유출할 수 있는 게, 레이저와 같은 이런 그 스킨 이미지를 주게 되면 인네이트 이미지, 즉 TLR3 미디에이티드된 시그널링도 활성화되지만 레티노익 액시드에 의한 시그널링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레티노익 액시드는 그 엠브리오 디벨로먼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조직 배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 또 그 저희 화장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면 레이저가 레티노이드 엑시드를 정말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있는 그 허킨스는 그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라는 시에 있는데요. 특히 그곳에는 흑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그런 흑인들의 있는 그런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는데, 저희 피부과에서도 흑인 여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 CCCA 페이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CA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 Central Centrifugal Cicatrice Alopecia라고, 이 그 흑인들이 보면 그 머리가 되게 곱슬곱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곱슬 머리를 좀 꼽아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열을 주면서 드라이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한 그런 그 뭐 케미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열을 주고 강한 그런 독성 있는 케미컬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변이 이렇게 그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뭐 이 질병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약간의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요인도 많지만, 저희가 찍은 그 조직 사진에서 보면 이 그 CCG 페이션트들이 보면 여기 그 콜라겐 구조가 약간 조금 틀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임상 의사들이 말할 때는 약간의 그 편편한 구조, 뭐 이런 그 호리젠탈 뭐 그런 구조인데, 이런 그 버티칼처럼 이렇게 좀 콜라겐 그 컴포지션이 조금 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그 레이저를 이렇게 이제 막 주게 되면 약간의 그 콜라겐 포지션도 조금 이제 뭐 바뀐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레이저를 처리를 했을 때 실제 이 조직에서 레티노익 엑시드가 증가를 하느냐. 그래서 이 레티노익 엑시드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또 굉장히 또 럭키하게도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니까 저희 학교에서 바로 뭐 진짜 차로 가면 막한 5분 10분밖에 되지 않는 그 랩에서 레티노익 엑시드를 실제로 측정해 준 그런 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저희가 요 조직을 따서 이제 그 보냈더니, 레이저에 의해서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그 뭐 시그널링도 약뭐 작게 그 레이저 그어 인텐시티도 되게 작아서 아마 그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확 그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그런 레티노 액시드가 레이저를 트리트한 그 휴먼 스킨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레티노 액시드랑 그 폴리아이스 즉 더블 스트랜드 RNA 시그널링이랑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 한 번 더 컨펌을 하기 위해서 그 레티노익 액시드를 처리한 케라티노사이트와 그다음에 그 폴리아이시를 처리한 케라티노사이트를 가지고 그 트랜스크립션 분석과 그다음에 그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많은 그 시그널링 이런 그런 그 패스웨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뭐 증가하는 것들은 이렇게 셀 디비전이나 셀 프로리폴레이션 같은 것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거는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나 그런 스킨 배리어 펑션 같은 거 다운레이션 시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더 이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폴리IC가 처리된 케라티노사이트를 가지고 마이크로레이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보다가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체내, 그러니까 체외로 비타민 A를 흡수를 했을 때 그 functional한 molecule이 이제 그 체내에서 이제 function을 하기 위해서는 그 functional한 molecule로 metabolite가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비타민 A가 이런 all trans retinoic acid 폼으로 metabolite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관여하는 엔자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DH1A123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확인을 해봤을 때는 A1은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그 A2하고 A3가 이 폴리IC에 의해서 증가를 하고 특히 이 두 개를 같이 처리하면 엄청나게 많이 그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A3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웨스턴 블라스로도 이제 증가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하이퍼세시스를 만들어 보면 데미지 된 스킨에서 non-coding double senolytic가 릴리즈 돼서 TLR3가 활성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 TLR3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RDH1A2나 A3가 이 진이 증가를 함으로써 체내 레티노익 체내 그 레티노익 액시드 합성을 유도하거나 스티뮬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레티노익 액시드가 레티노익 액시드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런 그 TLR3 시그널링에 같이 작용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나 운드 힐링에 관여한다고 저희가 그런 가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폴리IC를 처리했을 때 세포에서 정말 레티노익 액시드가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콜래버레이터들이고요. 그래서 그 케라티노사이트에다가 폴리IC를 처리를 하고 저희가 요 샘플을 저희 그 콜래버레이터한테 보냈고 인비트로 실험하면서 그 폴리IC가 TLR3에 바인딩하기 때문에 그 이그 레티노익 액시드가 만약에 합성이 된다면 그게 TLR3 mediated response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TLR3 SRN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은색 이제 이그 다시 이제 그 컨트롤 SRN에 처리한 거고 이런 그 블랭크 다스로 표현된 게 이제 그 TLR3 SRN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RNA에서 보시면 그 폴리IC에서 레티노익 액시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TLR3 낙다운된 그 키라티노사이트에서는 폴리IC를 처리해도 레티노익 액시드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컨펌하기 위해서 TLR3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중요한 팩터들 여기 보시면 IL-3나 TRIP 그 다음에 NF-kappa-B 같은 것들도 한번 낙다운 시켜보고 그게 폴리IC를 처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는 당연히 이전 실험하고 똑같이 폴리IC에서 레티노익 액시드가 증가를 하였고요. 그러나 나머지 TLR3 다운스트림 팩터들을 낙다운 시킨 세포에서는 폴리IC를 처리를 해도 레티노익 액시드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비보에서 제가 이제 한번 그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전 페이퍼에서 보면 톨라이크 그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톨라이크 리셉터들이 낙하 마우스에서는 그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레티노익 액시드에 의해서 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그냥 노멀 스킨을 가지고 인다지너스 레벨의 그 레티노익 액시드 양을 측정해 보았고 그리고 이 그 운드 힐링이 돼서 리제너레이티드 된 스킨에서 레티노익 액시드 양이 어떻게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그 언운디드 즉 노멀 상태에서 그 레티노익 액시드 양을 측정한 건데 실제로 와일드 타입에서 TLR3 낙하 마우스보다 더
많은 그 endogenous 레벨의 retinoic acid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그 운드를 줘서 재생이 된 스킨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도 재생된 스킨에서도 그 컨트롤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wild type 부분이 retinoic acid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wild type 마우스에다가 그 polyIC를 처리했을 때 in vivo에서도 retinoic acid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TLS3 knockout 마우스에서는 polyIC이고 retinoic acid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TLS3가 그 retinoic acid 합성에 되게 중요하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자 그 이렇게 그 톨레코시스트들이 나가운 마우스에서 헤어 리제너레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런 그 레티노이 엑시드 레벨이 적기 때문이라면 레티노이 엑시드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그 TNR3 나가운 마우스에서 그 헤어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많은 이제 그 다른 종류의 레티노이 엑시드 컨센트레이션을 처리하면서 이제 해봤는데 레티노이 엑시드를 어느 정도 처리하게 되면 이 TLR3 낙가운 마우스에서도 그 헤어 리제너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유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그 특히 헤어 폴리클 센터 마커나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 중요한 윈트 같은 것들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블체인드 RNA에서 활성화된 TLR3가 레티노이 엑시드를 만들어내면 그 레티노이 엑시드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리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진 레티노이 엑시드가 실제 RDHA2나 A3에 의해서 관여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컨펌을 해야 되니까 인비트로 실험에서 그 RDH1A2하고 A3 이건 그 휴먼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 휴먼 케라티노사이트에다가 이 두 가지 진을 락다운한 상태에서 폴리아시를 처리를 하고 레티노이 엑시드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그 컨트롤 sRNA를 처리했을 때 폴리아시에서 그 레티노이 엑시드가 증가하는 확인하였고 하지만 그 RDH1A2하고 A3가 그 락다운된 셀에서는 폴리아시를 처리를 해도 그 레티노이 엑시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웨스턴 블라스로 이제 그 케라틴 15이나 19 같은 그 헤어 폴리클 스템셀 마커들도 한번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스크램블 sRNA에서 폴리아시에 의해서 RDH1A3 프로틴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K15이나 K19과 같은 그 헤어 폴리클 스템셀 마커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RDH1A2와 3의 진이 낙다운된 셀에서는 폴리아시 처리를 해도 이런 그 케라틴 15이나 19 같은 헤어 폴리클 스템셀 마커들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TLR3 미디에이티드에 된 그 레티노이 엑시드 합성은 이런 그 RDH1A2나 A3에 비해서 합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비트로 데이터를 이제 그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마우스를 운드한 다음에 제가 그 운데이마다 이제 스킨을 다 걷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인익스프레션 양을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마우스에서는 둘다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진이 더 중요한지 확인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게 이제 RDH1A2인데요. 그 마우스에서는 2는 운드 힐링 과정에서 그렇게 뭐 증가를 하거나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A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봐서는 마우스에서는 왠지 A3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와일드 타입 마우스와 TLR3 낙가운 마우스에다가 그 폴리아시를 처리했을 때 A2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A3 같은 경우는 이제 Y타입에서 폴리아시에서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러나 그 TLR2나 아까 뭐 그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런 그 스터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리제너레이티드 그러니까 그 새롭게 생긴 헤어 폴리클들은 이런 그 상처가 난 조직에서 거의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그 센터 리전에 많이 생깁니다. 엣지 리전에는 많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래서 왠지 그 레티노익 엑시드와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운드 힐링이 딱 되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딱정이라고 그러죠. 스캐브를 하는데 이제 그게 떨어질 때가 보통 이제 운드를 하고 운드의 한 10일째나 한 11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 헤어 폴리클 모포제네시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헤어 폴리클 모포제네시스가 일어나기 전 그래서 이때 요 그 스킨을 따서 요 가운데 부분을 좀 도려내고요. 그 다음에 요 엣지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레티노익 액시드 양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그 프로토믹스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그 흥미롭게도 이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 리진에서 그러니까 헤어 폴리클이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그 센터 리진에서 레티노익 액시드하고 관련된 그런 팩터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니포칼린2도 최근에 나온 게 레티노익 엑시드 스테빌리티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NMP9 같은 경우는 레티노익 엑시드 처리했을 때 스킨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팩터들이고 특히 이런 RDH1A3 진이 이 가운데 스킨에서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레티노익 엑시드 팩터들이 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유추했을 때 레티노익 엑시드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컨펌하기 위해서 저희 콜라보레이터가 이제 그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와이타임 마우스고 여기는 티라트인 아까운 마우스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그, 센터 스킨하고 엣지 스킨을 이제 갈아가지고 그 레티노익 엑시드 양을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폴리아실 처리지 하지 않은 컨트롤 마우스에서 보면 센터 리진이 조금 많지만 실제 폴리아이시를 처리하게 되면 엣지 리진은 거의 뭐 이렇게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센터 리진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TLR3 낙하한 마우스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될때 이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측정은 못했지만 엣지에서 여기까지의 그런 그 레티노익 엑시드 그레디언트가 형성되지 않나 라고 어느 정도 추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레티노익 엑시드가 만들어졌으면 레티노익 엑시드 리셉터에 정말 바인딩을 해서 이런 그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레티노익 엑시드 그런 그 리셉터 낙하 마우스는 현재 그 잭슨랩에서 레티노익 엑시드 그 참고로 레티노익 엑시드 리셉터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잭슨랩에서 파는 거는 그 알파 낙하밖에 이제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는 이제 홀바리 낙하웃입니다. 그 스킨 스페시픽한 낙하웃 마우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홀바리 낙하웃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컨트롤 마우스에서는 당연히 폴리아이시에서 그 뉴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레티노엑시드 리셉터 알파가 낙하된 마우스에서는 폴리아이시를 처리해도 거의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스킨 스페시픽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또 다행히 또 호킨스에 또딱한 분이 이 마우스를 또그 호주에서인가 구하셔가지고 저희 하여튼 이 실험하면서 굉장히 그 럭키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가 그 케라틴 5 크리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스페시픽하게 레티노익 엑시드 리셉터 알파를 낙아웃된 그런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는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즉 헤테로자이거스 마우스에서는 이제 폴리아실 처리하면 그 헤어 폴리큘이 리제너레이션 됐는데 그 호모자이거스 이제 그 레티노익 엑시드 리셉터 알파가 낙아웃된 마우스에서는 폴리아실 처리를 해도
그 배가 폴리클이 그 리제너레이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그 홀바린 아까보다는 조금 이펙트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같은 패턴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은 더블스트랜드 RNA에 미디에이티드 된 TNF3 시그널링이 그 세포, 그러니까 조직 내 인트린식 레티노익 엑시드 합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TNF3 마우스에서는 인다지너스 레벨 레티노익 엑시드 양이 적은데 거기다가 어느 정도 추가를 해주면 그래도 리제너레이션 이펙트를 레스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TNF3 그 더블스트랜드 RNA와 TNF3 미디에이티드 된 레티노익 엑시드의 합성은 RDH1A3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우스 모델에서. 그 다음에 레티노엑시드 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휴먼에서 우리가 그런 로우 레벨에 있는 레이저를 했을 때 톨라이크 리셉터리가 활성화가 되고 그때 레티노엑시드가 확인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실험한 거는 그 휴먼에서만 그 실험했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 영역으로서는 이제 아마 그 다른 조직에서도 그런 큰 데미지를 받았을 때 재생이 될 때 이런 그 TLR3에 의한 그 레티노익 엑시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여기 보시면 그 실험실 이제 식구들이고요. 저희 그 제 그 PI 루이스 가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뭐 포스닥들, 그다음에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호킨스에 있으면서 그 언더그레드 그 친구들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네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의 친구들하고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DK 어벤져스라고 이제 항상 그 팀으로 일을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호킨스에서는 그 C-TRAP이라고 이제 그 Cutaneous Translational Research Program이라고 이제 그 환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직접 전화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도 많이 모집해서 휴먼 샘플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는 그 레티노익 엑시드를 측정해준 머린 케인 랩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일해준 유니 레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펀딩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오늘 그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